387,407 2024-3하열 혈TV 농무사일 참인법 시험 대비 민법 조문 파일 제3편채권 제1 장통칙 제2절 채권 이효력 387,407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에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속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89조 강제 이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 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의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자기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서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 사망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조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 이행지체 중에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 이행지체와 점고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97조 금전 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00조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인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제401조 채권자 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제402조 생전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03조 채권자 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04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에서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 채권자 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